I still remember your number. Can see those digits by heart. With that first drink of the summer, I think about where you are. I dial 235, are you alive? How I miss our late night drives in 4-6. How is it in my mind I flip a switch and 7-2 forgetting you? It's something I can't seem to do, even though we were just kids. I close my eyes, I'm waiting for the lightning strike to knock me back to 2000. 아,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우와. 암컷 청춘입니다. 이게 바로 오 마이 갓. 오, 달려들지 않을까요? 와. 오케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대 군소. 저번에 집에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라. 조심 조심 조심. 자, 여러분 요치에게랑 홍동 스테이크 생태계 교란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산 입구는 처음 보는데요? 오, 왔다! 왔어! 왔다. 우와! 암탑사가 지금 처음이라서 황소개구리가 지금 유일한데.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짱이 필요한 거야. 대삼겹살. 돌도 나무 따로 해친다. 우와! 아이고, 부리님. 아이고. 어떨 것 같으세요, 가면은? 뭐, 재밌을 것 같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힐링이니까. 그게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여기 생물 유튜버니까. 뭐, 잡아서 먹는 게 있어야. 그런 걸 이제 또, 제작진분들이 편집을 저희보다 기가 막히게 하시니까, 킹크랩 CG 같은 거 넣어주겠죠. 아, 조그만 개 잡아도? 그쵸. 늘려가지고. 아이, 그럼요. 아이고, 새 근데 그런 거 안 해주시겠어요? 아, 다행이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진짜 놀러 가는 걸로. 네, 좋아요. 저희 재밌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봬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며칠이 지나고 부리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리님이랑 사는 지역이랑 제가 사는 지역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가지고 양주 이쪽에서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만나서 지금 바로 한번 장을 볼 거예요. 부리님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참. 저기다 저기다. 어, 저기 숨었다. 아이고,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어, 뭐야? 어, 커플룩 아니요? 아, 또 아니. 일단 저희 제가 목록을 적어왔어요. 아유, 막둥이 잘 왔네. 아, 예, 형님. 메인은 텐트지. 어, 이거다, 이거. 좋네. 괜찮죠? 이게 보면은 성인 남자 한 명 기준 10분 내로 칠 수 있는 거래요. 제가 텐트 칠 줄 아세요? 난 1분이면 치죠. 이거 원터치가 아니었네. 근데 여기도 꺼야 되는데? 에? 그거 불러! 거기에 예. 네. 먹을 것도 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살까요? 라면. 세 개. 간장은 뭐 사진 차릴 거야? 아니. 제일 중요한 건 텐트 샀고 텐트 매트. 아, 매트.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사면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예, 네, 맞아요. 요거. 네. 요거. 16,000원. 16,000원. 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브리니? 색깔이 달라요? 어, 이거 더 싼데? 어? 이거 버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뭐 삼겹살 이런 거 좀 사면 되죠? 뭐 부르님이 삼겹살 사고 물 24개 사고 부르님이 음료수 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 폰나. 자, 그래서 여기 저희는 여기서 헤어질게요. 안녕.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4시고요. 이게 과연 힐링이 맞는 걸까? 일단 얼굴 치우고 좀 씻고 올게요,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씻고 왔거든요. 자, 이제 바로 옷 입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짐을 미리 전부 다 싸놔 가지고 저는 또 옷만 입으면 됩니다. 롬나 가리니까 롬나 잘생겼어. 마무리로 머리카락까지 가려주면 더 잘생겼어. 지금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멋져. 자,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 아직 제작진분들이 안 오셨습니다. 갑자기 조금 서운하네. 오늘이 아닌가? 오늘 맞는데? 자, 여러분 저기 차 한 대 들어오고 있는데 제작진분들 차 갔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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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까요? 어휴, 좋다. 어휴, 좋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차에 탑승했고 브루님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뭐 캐리어를 끌고 왔어요? 이거 다 브루님 거예요? 아, 맞네. 맞아, 맞아. 너무 많은가? 피난이에요, 피난. 여행이 아니라 피난 같은데. 우리 삼박사일 여기. 그렇죠, 아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3주치 아니에요, 사실. 간다. 안녕하세요. 하하이. 뭐 어떻게 다 옮기냐? 아, 짐이 엄청 많네. 네, 이거 다예요. 네. 살 수 있는 거 다 사왔어요. 됐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작아 보이는데 타니까 넓네요. 튼튼해요.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하면 좋긴 하네, 다르죠? 반반 선장, 부선장에서 살까요? 오, 괜찮은데? 누가 선장이에요? 나지. 뭐야, 앞에 배인가? 앞에 배가 아니라 앞에 섬 아니겠죠, 저거? 네? 여거예요? 뭐야? 잠깐만, 이거 유부도 아닌 거 아니에요? 유부들아 속이고 지금 무인도 데려온 거 아니에요? 와, 도착했다. 아, 누구시지? 오케이, 가자고. 도착. 자, 제가 저기 올려드릴게요, 잠깐. 아, 예? 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네, 뭐 있을 줄 알았어. 안 열면 안 되나? 아니, 그냥 버리자, 여기다. 그거 화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화방에서. 이게 뭐예요? 아, 진짜. 불안한데? 어, 아우, 지역. 오! 오! 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주세요? 그 감동이다. 이거 아~ 우리 또 이상한 거 할까봐. 캠핑 장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내 생각엔 여기 첫 번째 포인트로 우선 가보고. 그럼 여기로 쭉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동하겠습니다. 뛰어볼까? 진짜 못했다. 일로 와, 일로 건너갈까? 네. 저긴가 봐, 캠핑 장소. 좋아. 여기도. 오!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여기 캠핑 장소는 어때요? 여기 나쁘지 않은데. 여기 위에다, 여기 아래다 쳐야 되나? 근데 여기는 너무 조개밭이라.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우와, 이거 뭐였지? 뭐야? 우와, 이거 꼬막 아니야? 그러니까요. 꼬막 말고 이거 새조개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 껍데기 보니까 이게 뭐 있는지 대충 알겠다. 야간 해루질하면 이거 우렁이도 나오겠네. 요거 요거 요거.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우와. 골뱅이 말고. 오씨, 물 들어 있어 아직. 그 냄새 맡아봤어. 안 나는데? 좀만 이렇게 열었는데 나 할까? 여기는 금방 박히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저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네. 오케이. 거기까지 갔다가 하는 게 낫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가. 근데 여기 좋다. 좋은데, 섬 자체가. 정말요. 뭔가.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아.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우측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또 모르겠네. 여기가 나지 않을까요, 뭔가? 여기가 나으려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가 나지 않을까요, 뭔가? 짐이 제일 문제잖아요, 맞죠? 네.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분위기는 거기가 난 더 좋아서. 가까운 데 할까요? 여기는 평평하게 할 수도 없고. 아, 그래요? 저는 상관없어요. 네. 거길로? 네. 그러면은 우선은 절로 이동해가지고 빨리 하시죠. 좋아요. 야간에 좀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섬이 아무리 사람이 적게 살아도 이 생물 자체가 이게 인도랑 생물이랑 너무 밀접한 데 있어가지고 얘네도 적응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 오면은 도망가고 하는 게. 맞아. 그러면은 빨리 자리 잡고 핀 다음에 뭐 하나 먹읍시다. 자, 요 정도에다가 후! 브레인 칼로 할게요. 라사 사무라이. 라사 뺏겨. 일단 이거 원터치가 아니었네. 원터치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다. 성인 남자 한 명 기준 10분 내로 칠 수 있는 거예요. 난 1분이면 치죠. 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써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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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뭔가 이상하죠? 안 펴져요. 잠깐만, 그냥 두고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것도 펴보죠. 이게 노랑 이게 이건데. 네. 어렵다. 큰일 났네. 여기 방법이 있어요. 아, 여기 더 잘 나와 있네. 이거 피고 지주포를 금자처럼 X자 형태로 본체에 집어넣어요. 거기 쭉 한번 잡아당겨주세요. 그렇지. 핀이 있어요? 다 됐어, 다 됐어. 핀을 먼저 꽂을까? 아니, 올리고 해야 될 거예요. 올리고? 어렸을 때 아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거? 뭔가 느낌이 좋아. 이거 안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우선 돌 주워 와야겠다, 돌. 찾았다. 뭐야, 이렇게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와, 근데 돌이 없네요, 이게. 해변가 근처라 그런지. 큰일 났네. 진짜 돌이 하나도 없다. 빵님, 여기에 돌이 없어요. 그냥 박아버려야 돼요, 그냥 깊숙하게. 뭐야? 이렇게 넣는 것 같아. 그러네, 어때요? 아, 이제 완성! 우선 이거 옮깁시다. 네. 아, 5분 만에 치니까 쉽네. 네, 3분 안 걸렸어요, 3분? 그런가? 네, 3분? 아, 3분쯤? 해파리! 해파리 있어요, 해파리!
보름달 물 해파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파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역시 해파리 전문가. 그리고 이제 조금 추워지면은 두빛 보름달 해파리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약간 걔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랏빛이거든요. 걔는 절대 쏘이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고 저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쏘임 사고가 제일 많은 놈인데 그렇게 독은 세진 않아요. 사망은 잘 안 일어나요. 뭐 알레르기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그래요? 르마트. 이제 갈게요 집에. 근데 좋은데 지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카메라 보니까 압박 주는 것 같아서 못 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오늘은 워밍업으로 좀 탐사. 잡았어? 제발 제발! 아 참개구리네. 아 좋아 좋아 1타 2피. 오오! 와, 아.